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서론 부분 함께 공부했습니다. 목장 모임 가서 열심히 외운 거 확인하고 또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질문 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처음 나왔던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나누어 본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영상실은 항상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시고 네, 자막을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고 옆에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질문이라서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최대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바람을 우리는 소통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하나임을 맡고 처음 들었던 단어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이야기할 때 또 누군가 의견을 나눌 때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비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속 시원하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속 시원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군가와 소통을 원한다면 언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상대방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시는 일이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앙과 늘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생각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심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내 지식과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할 수 있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그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나 성품과 정체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어떤 우리가 그 자기의 이름 앞에 붙이는 직함처럼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친숙함과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으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 지음받으신 분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험도 뛰어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하거나 우리의 논리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질병 가운데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학교에 보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거절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종교학 책들은 하나님에 관한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철학자들이 정의한 하나님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대개 우주의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절대자다, 초월자다, 그냥 신이다, 때로는 폭군이다, 또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영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크게 뜬구름 잡듯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겨우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중심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철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그들은 하나님, 즉 자신들의 철학이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철학자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구약 성경, 특별히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보다 그리스인이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계시,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제한적인 우리의 머리로 분석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혹은 나보다 한 차원 정도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한 자세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곳에서 질문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다가 의심하고 현혹되고 심지어는 이단에까지 빠지게 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은 우리의 몸하고 비교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자 이 영과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를 통해서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있는 곳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고 카페에도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의 고백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눈과 귀와 발이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시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출애굽기 24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눈이나 귀나 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의인화한 것,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 신자, 사람인자, 한 가지 동자, 모양, 형자, 즉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으로 만든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인간과는 다릅니다.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 때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보이도록 그들도 나타나게 보이셨던 것뿐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람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혹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영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천사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닮았다는 것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네 번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답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또 선하심, 진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사람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드리는 하늘의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고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해갑니다. 몸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자꾸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변합니다. 변하는 모습이 눈에 확실하게 띄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 또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 성품, 세 번째로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지식이고 피조물들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옆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에도 그것이 다 잘 나타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과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지식과 능력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심 또한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제약된 것을 생각지도 또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동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완전하게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에 맞게끔 공의롭게 벌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어서 최후의 심판자로 보내실 그때 완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에 걸맞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공의로우신 완벽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만 있다라고 그것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 큰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심 또한 무한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의 유익을 끼치는 것, 뭔가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착하신 성품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위해 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진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사실 관념적으로, 바꿔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고 할 때 음성만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억양과 톤과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스타일을 다 따라서 제 외모도 설명해주고 사회적 배경도 다 설명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하는 가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얼굴을 가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게스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동원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쉽게 추측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몸짓,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 그 방법까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관계로 인도해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알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해 가는 그 신뢰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방법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답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4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에 나오는 것처럼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으로, 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우리는 이미도 많이 들었고 이 시간에도 참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나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있는 그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실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아무리 물어보고 서로 질문하고 의논해봤자 전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일을 하다가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머리도 굉장히 아파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영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요리 문답 4번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시편의 고백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또한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또 나쁘게 보이는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분이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소망이 사라질 때 정말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날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요리 문답 4번에